어, 내가 뜯을래. 괜찮네. 송여라가 궁금하다. 아, 이거 손 물들이는 건데. 와, 매미 소리 장난 아니다. 새 신발, 새 가방, 하늘 봐. 아줌마, 가방 좀 닫아요. 닫으라고? 아, 이거 안 들어가. 왜 메고 다니는 거? 그치? 오늘 옷이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냐? 여러분이 보신 그겁니다. 이게 몇 달 전 영상인데 이제 꺼내시는 거예요? 회사에 직원분한테 보여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스티커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미션카드에 붙여주시면 되시고요. 네. 어? 너 왜 넌 두 개야? 몰라. 난 없는데 하나밖에? 내가 붙일 거야. 이게 안 보여줘서 그런 거 아닐까? 모르겠어. 와, 되게 편해 나온다. 팔이 기시네요. 여러분, 여기 산지가 생겨라. 너 이거 맘에 들어 했잖아. 비싼 거, 새로 나온 거. 아, 이거 맘에 들어. 그거 뭐야? 크림. 어, 보자. 빨간색 크림이야? 이거 리필 되는 거. 아, 헤어스타일 하는 거다. 아, 이게 리필이야? 이거 좀 신기하긴 하네. 왜? 돌리면은 열리잖아. 헐, 되게 신기하네? 난 이거 빨간색 있는데, 얘는 뚜껑이 그냥 그렇거든. 이거 사야 되네. 저 가방 받으려면 안 받아도 돼. 그래? 난 갖고 싶은데. 나 이걸 사줘. 사줘야 되나? 이게 너무 비싸. 저 가방은 가방 40만 원. 40만 원? 야, 한번 발라보자. 어, 감사합니다. 이거 근데 안 세요? 이거 이렇게 닫으면 안 세요? 진짜 안 세요? 필리버도 안 세요? 안 되네. 너 의심왕이야? 뭘 40만원치 사야 되나? 큰일 났네. 어? 이것만 해도 10얼마 안 돼? 얘는 14만원. 리필이 11만 9천. 2만원 싸네. 아이크림도 하나 사야지. 아이크림 10만 2천. 아이크림 왜 이렇게 비싸요? 저거 다른 라인에 비해서 저렴한 거. 아, 그래요? 응. 어, 에스티로더가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게 2천. 야, 2천은 뭐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세럼이 에기스 제품이다 보니까. 세럼도 안 써야 돼. 세럼 얼마예요? 세럼은 지금 50ml 한정으로 19만 원. 어, 세럼은 가방 나왔다. 아, 그럼 이거 3개 사면은 가방 주네? 이거 가방 못다 쓰려고? 어, 야, 쪼아가가지고 가든 가방 자랑스럽게 좋아하고 있잖아. 그런 거야. 쓰잖아. 그래서 기분이 좋잖아. 그건 공짜였고. 아, 이것도 공짜야. 가방을 돈 받진 않아. 하세요. 그러면은 세럼이랑요. 세럼 아이크림 크림. 세럼 아이크림 크림이 좋을까요? 세럼 크림 크림 리필이 좋을까요? 세럼 크림 세럼 크림 크림 리필이 낫죠. 아, 그래요? 아이크림 솔직히 양에 비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에스티로더가 좀 더 좋다. 얘 하나 리필 하나. 네네. 네, 그렇게 주세요. 거기서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 수 없네. 이거 얼마라고 봐야 돼? 이거 40만 원. 아, 40만 원 가방 사고 지금 화장품을 선물 받은 거야? 어. 샤넬 두 잔이요. 네. 라즈베리 두 잔 드릴게요. 이게 끝이야? 그러게. 사람 되게 많다. 뒷바닥에서 라즈베리 맛이 나. 어, 다 마셨는데 밑에 라즈베리 덩어리가 있다. 밑에
이거 심각하게 잘못됐다. 밑에 다 있다. 톱을 잘 모아 세문 앞에. 오 많은데. 야. 콧구멍 봐. 야, 운동용 화장품 또 생겼다. 와 좋겠다. 뭐야 그거? 화장품이랑. 어 뭐야? 똥이야? 씨인가봐. 동백 씨야? 향이 나는 건가? 뭐냐고 여쭤봐. 누구한테? 이거 준 사람한테. 아 오늘 박자가 안 맞네. 하나 둘 셋 넷. 후행이 엉덩이를 만질 수 있는 건 여리뿐. 신고라기 불발. 헐 성유라 왜 코스몬스가 봉 섞였어? 코스몬스는 가을의 상징이지. 내가 그래서 가을 출생이라 코스몬스를 좋아하거든. 마사지 마사지. 내가 오늘 오랜만에 마사지 가게 해줘서 기분도 좀 터졌다. 오예 마사지. 어 약도 소트 올라 나랑 1인 1피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보세요. 고민하는 요리, 피자의 진심인 요리. 프로스토 하나랑 초리조 하나 주시고요. 제로 콜라 하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 예쁘게 나온다. 내가 배웠지. 아 시체. 짱 해야 된다니까. 아 힘이 약했어. 어? 헐 진짜? 아 너무 풀이 많아. 난 풀 맛있어. 나는 치즈 피자만 좋아하는데 너는 아니잖아. 저는 피자의 근본을 치즈 피자라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피자의 근본은 치즈지. 파인애플 있으면 더 좋고. 별로 안 초리조 같아. 페퍼로니 같아? 페퍼로니 피자 같아. 근데 역시 화덕 피자의 맛이 있다. 심플한데 쉽게 못 먹잖아. 아 네 저의 최고의 화덕 피자는 스파카나폴리. 스파카나폴리여서 약간 스파카나폴리를 대접할 만한 데를 찾지 못했어요. 거기는 살짝 넘사긴 해. 또 되게 촌스럽게 이 손잡이를 안 드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먹을 생각은 없었지만 유신다니 뭐 저는 새걸 먹겠습니다. 식성 싼다. 나 마사지 받다 식성 싼다 이제. 근데 나 이거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헉! 맛있지? 맵만해. 찍찍이 도전? 난 조금 먹어 이거.
둘, 셋. 목 왼쪽이랑 어깨랑이 아예 마비가 돼서 고개가 또 잘 안 돌아가서 두통이 계속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침을 맞으러 다녀도 혼내고, 마사지를 간다 해도 혼내고, 너무 짜증이 났는데 오늘 이상하게 갑자기 마사지를 같이 한다고 해서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되게 기분 좋은 것 같다. 근데 아프면 기분이 안 좋아. 넌 모르지? 이런 걸 달고 댕기니까. 응? 목이 안 아프고 배겨 이게? 내가 할 말이 없네. 난 나의 문제를 매우 객관적으로 잘 알고 있어. 근데 병원을 안 가는 건 사람 열받는 일이지. 마사지는 막 싫다고 막 한다 그러면 너무 비싼데 의존적인 것 같아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손잡이도 안 먹어? 먹을게 말게. 이거 왜 안 먹어? 촌스럽게. 이거 찍어 그랬어. 찍어 아, 먹어. 아, 싫어. 발사믹 싫어해? 응. 사랑한다. 내 뒤덮기네 왔다고? 응. 좋아주는 표정을 봐야지. 정말 떼. 어디. 일부러 움직이는 거 봐. 안 보이려고. 어디. 아, 비싸다. 야, 그 아까 크림값이다, 크림값. 아. 승열이 진짜 물질주의자면서 또 이런 거 엄청 좋아해. 신기하다. 아, 너가 크림 사줘서 내가 이거 내주는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수치가 막. 근데 여태까지 너 마사지 와서 한 번도 낸 적 없잖아. 어, 나는, 내가 다 내줬잖아. 나는. 얘는 피부 관리도 별로 안 좋아해. 그럴 건 피부과 가지. 그러니까 뭔가 케어랑 병원이랑 다르다는 느낌? 이런 거 좋아해. 나보다 네가 더 뷰티에 관심이 많아. 오늘 주류는 완치는 안 하신데 이런 분이 이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표정 주름이라서 사실 이 정도면 매우 양호한 편이시거든요. 남성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름 웃을 때 많이 웃으면 깊게 펴서 보일 수 있는데 크게 많이 없어서 네. 여기에 모공이 좀 많이 몰려 있었어요. 네. 그래서 모공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팟은 많지는 않으신 편이신데 속에 있는 바피들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붉은기? 붉은기도 살짝 있으시네요. 열감이 이쪽에 각질층들이 살짝 올라오는 상태라서. 나도 저거 할래. 버튼 누르시면 게임 시작되시고요. 양쪽 버튼 번갈아가면서 누르셔서 1초 안에 앞에 보이는 파란색 페이지가 가득 차게 이렇게 만들어요. 와, 8개 플러스 시간이. 와. 너만 성공하려 그랬지? 어? 지금 표정 봐. 어? 나도 성공해서 약간 서운해. 나는 에스티로더는 40주년 무리인 10주년 써야지. 난 우리 거 쓰려는데 전 지 거 쓰는 거 봐라. 아, 저기 있다. 사라졌다. 다시 나와요. 아, 저 다리에도 또 나와요? 고객님한테 추천드리는 색상이 지금 요 정도. 포슬린, 웜 포슬린. 네, 웜 포슬린. 딱 예쁜 아이보리색이다. 엄청 또 엉하지 않아서 진짜 색깔이 딱 맞는데? 그치. 네, 기계가 정밀도가 엄청 나군요. 야호. 더워서 얼그레이 레모네이드 시켰습니다.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유킬레. 사먹긴 비싼데 밖에서 사먹기엔 안 비싼 그런 가격? 얼음잔에 담아도 있더라고요. 너무 싸. 저기 요리가 써 있는 거 보이죠? 우리 한 1시간 기다려서
밥 먹을 것 같아. 밥 때라 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거 뭔지 알지? 핑크색 유리병. 어떻게 알았어? 이름 그거 아니야? 군더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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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진짜 미친놈 같다.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담았는데 그거 생각을 한다고? 저놈이 까다로워도 입맛은 진짜 엄청나긴 해. 이거 그거 같아. 한목이네, 그거 같아. 탄산이 좀 약한데 탄산 있냐고 물어보고 시켰지, 럼. 왜? 전혀 달라. 아, 그래? 난 전생에 김이상궁이었나 봐. 그러게. 머리도 약간 상궁 느낌? 최 김이상궁입니다. 오늘도 왔습니다. 롯데 우리 최애 음식점 아니야? 텃밭지를 두 개를 하셨네요. 텃밭지가 2주이네. 감사합니다. 휴휴휴휴휴. 저번에 배웠지. 계란은 빨리 먹어야 된다. 안 그러면 바싹 타버려. 첫 아이는 테스트로 해야 돼. 기름이 나와야 돼. 승일이 말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기름을 좀 해줘야 돼. 타버리네. 이게 아닌지. 아, 국자가 기름이 나오면 그걸 발라야 되는구나. 처음부터 고기를 바르는 게 아니라. 멍청이야. 처음인 척 자식. 한번 먹어야지. 날국이야. 조금 더 해야겠다. 솔직히 이거 라지 양 너무 작을 것 같아요. 진드콘이 좀 기다려야지. 데코까지 했네. 데코한 게 아니고 윗부분을 올린 건데? 여기는 아유 불 때끔 다 먹는 것 같아요. 불을 갈았습니다. 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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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지. 어디 가? 오늘 오징어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야. 갈릭 스노잉 핫도그 세트. 즉석구이 오징어 몸통? 응. 몸통밖에 없는데? 그러네. 난 다리 좋아하는데. 헐. 넌 몸탱이 좋아해? 어. 난 달탱이 좋아해. 헐. 왜? 너는 스프라이트 제로. 응. 얼음 있는 거. 응. 미디움? 너가 많이 먹을 거면 라지. 얼음 있는 건 나 많이 안 먹는데. 그럼 미디움. 핫도그 하나 먹어보고 싶긴 하다. 먹어. 근데 둘이서 이거 하나 먹기엔 너무 적지 않아? 그럼 너가 핫도그를 많이 먹고 오징어를 조금 먹어. 원래 이런 건 근본을 먹어야 할 것 같지만. 갈릭 스노잉이 500원도 비싸. 그지. 그거 먹어봐. 제로 쿨러가 아니야. 아, 쿨러 제로네? 맞네. 야, 진짜 한국말 할 줄 아는데도 보면 헷갈린다. 너 한국말 진짜 못해. 너 방금 못하는데? 짜잔. 오! 먹물빵, 먹물빵. 마늘 냄새. 엄마가 길어. 오, 소세지 왕 크다. 아는 맛? 아는 맛. 소세지 피자 맛. 아니, 부스레기 많이 먹는 게 좋아. 치즈비가 부스레기가 좀 많고 맛있는 것 같아. 그래? 아주 쩔어 있잖아. 그냥 버터만 넣으면 이렇게 덕지덕지 되지 않을 텐데 신기해. 맛있어. 설탕 아닙니다. 아닌 것 같아. 뭔가 진해. 뭘까요? 이 부스레기가 너무 맛있는데 얘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늘 말하는 찰나에 통상 보영스가 선물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어, 너무 귀엽다. 케이크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겉돌이 계정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놀러오세요.